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 분야 인재 양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유 장관은 판교 시국미디어에서 열린 AI 분야 기업 간담회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의료와 안전 등 국민 실생활과 관련이 깊은 분야를 중심으로 빠른 시일 안에 성과를 내도록 인력 육성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번 간담회에서 참여 기업들은 산업 현장에서는 질적 양적으로 인공지능 분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관련 대책 마련에 촉구하고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. 그럼 이어서 유영민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규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인력 육성 문제, 특히 중소기업 쪽에 이런 인력들을 어떻게 육성을 할 거냐, 이런 측면에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요. 우리가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 많이 뒤처져 있다, 또 그런 쪽에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더 구체화시켜서 빨리빨리 우리가 앞서갈 수 있도록.